친구처럼 만나서 이야기나 나누는 정도면 되지. 결혼은 무슨 결혼? 옛날 세상이야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 아니던가. 그러나 요새는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서 60대는 노인도 아니고 70대나 되어야 겨우 젊은 노인이라고 하지 않는가. 늙어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커져가는데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 서로 의지하고 살면 더 보람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자식들한테 결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해해 줄까? 아니면 창피만 당할까? 녹차 꽃은 떨어지고. 지은이, 박종식. 배여사, 오늘 참 잘했어요.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요. 뭘요? 오 선생님이 리드를 잘해주어서 그렇지요. 아니요, 내가 오히려 틀려서 배여사님이 시정해 주었잖아요. 미안했어요. 하다 보면 잘하다가도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몇 살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한번 배우면 안 잊어버려야 하는데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는 S사회복지관에서 배숙자 여사와 함께 스포츠 댄스를 배웠다. 차차차 룸바 왈츠 등을 배우는데 동작도 빨라야 하지만 몸의 유연성이 더욱 요구되는 춤 이전의 스포츠였다. 오성수 나이 75세지만 그런 춤을 추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직에서 정년 퇴임 후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노후의 외로움을 달래며 살아왔다. 아내와는 50여 년을 해로하며 박봉의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이남삼녀를 잘 키워 결혼까지 시키고 자식들과 독립해서 별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행복의 바다에서 즐기고 살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운명의 너울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내가 자궁암에 걸리면서 불행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수술을 받아 완치되었다고 생각하고 노후를 더 보람있게 살자고 다짐하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것은 바람이었을 뿐이었다. 3년 후에 재발하여 급성으로 악화되고 미처 손쓸 새도 없이 3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시리에 빠져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나마 S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여러 과정 중에서 스포츠 댄스반에 등록하여 일주일에 두 번을 나가 교습을 받았다. 거기에서 배숙자 여사를 만나 파트너로 1년을 함께했다. 그녀는 교직 생활 40여 년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사람이다. 공직에서 정년 퇴직한 남편과 노년을 즐기며 살다가 그녀 또한 닥쳐오는 불행을 피할 수 없었다. 주말 여행을 다녀오다 잠깐의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녀는 무사했지만 남편은 비명에 떠나고 말았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 스포츠 댄서 파트너가 되어 1년 가까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서로 위로하며 가슴을 열고 지내왔다. 배여사, 이게 무슨 꽃인지 알아요? 오성수는 검정 비닐봉지에 하얀 꽃을 말린 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비닐봉지의 진한 향에 취해 코를 떼지 못하고 이거 무슨 꽃이에요? 어디 한번 알아맞혀봐요. 모르겠어요. 처음 본 꽃인데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코를 실룩거렸다. 녹차나무 알아요? 이 꽃은 서리가 내려야 피어요. 다른 나무는 낙엽이 지고 앙상하게 겨울로 들어가고 있을 때 지푸른 잎을 자랑하며 작은 꽃을 앙증맞게 매달고 겨울을 맞이하지요. 볼라비도 없는데 누구를 위한 향인지 황량한 계절의 끝자락을 마지막 장식으로 치장하지요.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면 입안에 향기가 가득해서 와요. 배 여사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어머, 이 귀한 것을 저한테 줘요? 고마워요. 끓여 먹으면서 오 선생님 생각 많이 할게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미안해서 어쩌지요? 배 여사는 만족해하면서도 일면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이 하찮은 것을 받고 감동을 하니 오히려 내가 민망해요. 그리고 배 여사도 나한테 귀한 선물을 주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는 웃음을 띠며 거슴츠레한 눈빛으로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더듬었다. 뭘 준다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니 놀리는 거예요? 쑥스러워요. 그녀는 그의 진한 눈빛에 눌린 듯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아니, 이거 안 보여요? 당신이 이렇게 내 앞에 앉아있는 것이 내게는 큰 선물이에요. 원 별말씀을 부끄러워요. 그만 바라보세요. 배 여사는 그 눈길에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끈거렸다. 세월이 너무 빨라요. 우리 만남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너무 멀리하고 지냈어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다방 안에는 그녀와 단 두 사람뿐이었다. 그들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분위기를 아늑하게 해주었다.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담이 물잔을 탁자에 놓고 빈잔을 차판에 거두어 담으며 말했다. 두 어르신 이야기가 참 다정해 보이네요. 가까운 사이처럼 보여요. 마담은 농담조로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우리 S사회복지관 동창생이거든. 시간이 있어 차 한잔하려고 왔어. 애인으로 보여?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재미있게 놀다 가세요. 마담은 차판을 들고 카운터 쪽으로 가며 말했다. 손님도 없으니 마담도 심심하면 차 한잔 가져와서 같이 이야기해요. 그는 마담 등 뒤에 대고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 아니에요. 하며 마담은 카운터로 가버렸다. 손님이 많을 때는 자리를 빨리 비워달라고 하지만 그들 말고는 손님이 없어 오히려 더 놀다 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표정이었다. 괜히 분위기 깨고 가네. 우리 학과가 있는 날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때가 되면 식사도 하면서 지냅시다. 배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저도 동감입니다만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그녀는 은근히 끌리면서도 한 자락을 깔고 말했다. 알면 어때요?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이 늙은 나이에 남은 눈치 볼 거 있어요? 우리 편하게 생각합시다. 내가 오늘 저녁 살게요. 외로운 사람끼리 말동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오직 남은 눈에 이상하게 비춰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 염려되었다. 배 여사님은 싫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그래서. 말꼬리를 흐리며 고개를 출입구 쪽으로 돌렸다. 괜찮아요. 서로 마음이나 위안하며 지내자는 건데. 그는 달래듯 조용조용히 말했다. 너무 사수는 안 하게요.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남들에게는 더 멀어진 것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아무 관계가 아닌 것처럼 하자고요. 나무 입방아에 오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른 사람 있을 때는 가까운 척 하지 맙시다. 그들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다가 다방에서 나왔다. 지하다방 계단을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녀는 숨이 찬 듯 헐떡거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주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손을 빼려고 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에 전기가 통한 듯 가슴까지 찡하게 울리는 것 같았다. 배 여사님, 힘드시겠어요. 필요하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오랜만에 여인의 손길에서 보드라운 감촉을 느꼈다. 손에 힘을 주어 진득하게 잡았는데 그녀도 싫지 않은 듯 가만히 있었다. 고마워요. 평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오늘은 숨이 더 차네요. 무릎이 안 좋아 계단 오르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요. 여자분들 나이 들면 무릎 안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한 탓이지요. 밖에는 어둠이 배어오기 시작했지만 거리의 가로등이며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으로 대낮 같았다. 어머, 벌써 이렇게 됐네. 요새는 6시도 못 되어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들어요. 너무 늦었는데 집으로 갑시다. 그녀는 손을 빼면서 헤어지자고 했다. 이제 집에 가서 언제 밥해 먹게요? 저녁이나 먹고 갑시다. 나는 끼니가 제일 문제예요. 안 먹자니 서운하고 먹자니 심란해지니까. 오성수는 그녀가 빼려는 손을 꼭 쥐면서 끌었다. 그렇기는 해요. 나도 혼자 사니까 끼니가 되면 심란해서요. 반찬 챙기기도 싫고, 그래서 김치 한 가지 넣고 한술 뜨다 말다 할 때가 많은데, 남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함께하고 들어가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음식점을 찾았다. 그녀도 굳이 싫어하지는 않았다. 휘황한 불빛이 멀어지며 조금 어스름한 골목 안으로 음식점 간판이 밝게 불을 밝히고 그들을 불렀다. 생선탕 집이었다. 작은 글씨로 쫄깃탕, 아귀탕, 보급탕 등 생선탕 메뉴가 나열되어 있었다. 시원하게 생선탕이나 할까요? 그는 생선탕 집으로 들어섰다. 그녀도 아무 말 없이 뒤따랐다. 음식점 안은 이른 저녁 시간이라 한산한 편이었다. 50대의 넉넉한 풍채를 지닌 아주머니가 맞이하며 홀의 자리를 권했다. 방은 없어요? 그들은 방에서 오붓하게 앉아서 먹고 싶었다. 방으로 가시게요? 저기 8호실로 가셔요. 거기가 조용하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들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방으로 안내했다. 8호실에는 4인상이 두 개가 놓여 있었다. 오승수는 양복 고리를 벗어 옷걸이에 걸며 배여사의 토레토레 받아들였다. 그녀의 외투에서는 얕은 향수 냄새가 배어 있어 코끝이 향긋했다. 그 안쪽으로 앉아요. 혹시 다른 손님이 오더라도 걸리지 않게 그녀를 안쪽 자리에 앉게 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병과 물컵을 차판에 받쳐 들고 들어와 음식을 주문받았다. 이 집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이 뭐예요? 다 잘해요. 오늘은 물 좋은 조기가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준비할까요? 조기탕이요? 얼큰하게 끓이면 좋기는 한데, 동태탕은 어때요? 동태탕도 좋은데 오늘 들어온 생조기가 싱싱해서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배여사 괜찮으시겠어요? 오선생님 잡수시는 거 같이 해요. 그럼 조기탕으로 하지요. 조기탕 두 개요. 주인 아주머니는 나가고 그들 두 사람만 남은 방 안은 잠시 고요가 흘렀다. 말없이 앉아있기가 어색했지만 그런 분위기를 깰 만한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그녀는 상에 수저를 놓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은 부부로 알겠네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놓고 화장지로 상을 닦았다. 다 늙었는데 아무렴면 어때요? 우리 부부라고 합시다. 오 선생님은 참. 그녀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난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배 여사님과 함께 있으니 가슴이 뿌듯하네요. 배 여사님은 부담 가세요?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남 의식하지 말고 삽시다. 사실 저도 오 선생님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지만 여자는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늙은이 주책이라고 할 것 같아 조심스러워요. 상관할 거 없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부끄럼도 나무 입줄도 무섭지 않아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50대쯤 보이는 여종업원이 반찬을 들고 들어왔다. 쉽게 돼요? 예, 곧 나와요. 아주머니는 반찬만 차려놓고 별 말 없이 나가버렸다. 술 한잔 할까요? 오성수는 젓가락으로 감자볶음을 집어먹으며 배여사에게 물었다. 아니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오늘 기분도 그런데 반주 한잔 해야지요. 오성수는 나가는 종업원 아주머니에게 소주를 주문했다. 무엇으로 할까요? 아무거나 줘요. 소주는 다 같은 거 아니요? 아주머니가 나가고 잠시 후 주인 아주머니가 소주 한 병과 술잔을 들고 들어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많아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후에 보글보글 끓는 조기탕이 들어왔다. 밖에서 많이 끓였으니까 바로 잡수셔도 돼요. 아주머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탕냄비를 올려놓고 빈 그릇 하나씩을 놓아주고 나갔다. 그는 소주병 마개를 열고 잔을 들어 그녀에게 술을 권했다. 아니에요. 저 정말로 술 못 마셔요.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다. 에이, 분위기도 그런데 한 잔만 해야지요. 그는 억지로 술을 따라주었다. 그만요. 병아리 눈물만큼인데 이렇게 컬컬한 안주에는 소주가 딱이에요. 오성수는 그녀의 잔에 소주를 가득 채웠다. 오늘을 오래 기억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오성수는 그녀의 잔에 부딪히고는 단숨에 술잔을 비워버렸다. 그녀는 찔끔 입만 대고 잔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한 잔 더 잡수셔요. 그녀는 오성수 빈잔에 다시 술을 가득 채웠다. 그는 다시 단숨에 술잔을 비워버렸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수저 또 마셨다. 그의 권에 못 이겨 그녀도 두 잔을 마셨다. 나머지 술은 그가 다 비우고 나서 거나하게 취기가 올라왔다. 배 여사님, 한 말씀 드리려는데요. 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1년 가까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머뭇거리다가 말을 채 맺지 못하고 배 여사 눈치를 살폈다. 무슨 말씀인데 그래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녀는 술을 아주 못 마시는 것은 아니었다. 오랜 교직 생활에서 남자 선생님들과 술자리를 가져놔서 분위기에 쉽게 익숙한 편이었다. 60대 후반이라지만 화장하고 났으면 50대 후반쯤으로 10년은 젊어 보였다. 갸름한 얼굴에 코는 오똑하고 이마는 약간 좁은 편이었다. 양 미간이 넓지 않아 깐깐한 인상이었다. 술 기운 탓인지 오성수보다 오히려 그녀가 더 활발해 보였다. 저 배 여사님, 우리 함께 하면 안 될까요? 그의 얼굴로 피가 솟구쳐 오르며 금세 붉어지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리지 말고 하세요. 그녀는 취기가 일시에 가시는 것 같았다. 저 우리 합치자고요. 합치자니요? 그녀는 당황한 눈치였다. 그동안 너무 외롭고 쓸쓸했어요. 머뭇거리다가 오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니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해 왔던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결혼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냥 이렇게 친구로 살아요. 외로울 때는 만나서 지금처럼 식사도 하고 말동무하는 것이 좋지. 주변 눈치도 있고
특히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다 늙어서 남세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까 다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 눈치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삶, 우리가 사는 거예요. TV 보면 황혼 결혼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서로 의지하고 등긁어주며 남은 인생 보다 즐겁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오늘은 그만 일어나시지요. 이런 문제를 밥 먹듯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극구 반대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래요. 나도 오늘 당장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깊이 생각한 뒤에 이야기해요.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은 있었지만 차마 말을 못했는데 배 여사님이 이해해 줄것 같아 말씀드린 거예요. 주책이라고 욕이나 하지 마세요. 진지하고 진정어린 마음에서 애정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이런 일에 아이들하고 아무 말도 해보지 않았어요. 배 여사님 뜻을 알고 나서 자식들하고 의논하려고요. 오성수는 긴 설명으로 그의 입장을 모두 말했다. 그녀는 어서 갔으면 하는 눈치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그녀의 외투를 입혀주었다. 카운터에서 식대를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밤 8시가 넘었다. 차도에는 차량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다니고 있었다. 택시를 세워 배여사를 태웠다. 아니, 괜찮아요. 시내버스로 가면 되는데 뭐 타러 택시를 타요? 밤이 깊었는데 언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성수는 그녀를 택시에 밀어넣듯 태웠다. 그리고 만원 한 장을 기사에게 주며 잘 모시고 거스름돈은 내릴 때 계산해서 내드려요. 하고는 뒷문 쪽 창을 두드려 그녀에게 다시 인사를 했다. 그녀도 손을 흔들며 답례를 할때 택시는 미끄러지듯 복잡한 거리로 빠져나갔다. 그녀를 떠나보낸 오성수는 혼자 그러려니 허전했다. 함께 그따 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머리를 휘돌고 있었다. 그가 사는 아파트까지는 1km 남짓해서 걸어가기에 알맞은 거리였다. 밤거리에는 젊은이들이 길을 메우고 웅성거렸다. 젊은 시절에는 삶에 쫓겨 낭만에 젖은 젊은이들처럼 밤거리 한 번을 걸어본 추억이 없어 아쉬움이 컸지만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원망하는 것조차 부질없는 일이었다. 취기에 근화한 오승수는 그가 사는 W 아파트에서 105동 1301호까지 승강기로 단숨에 올라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둠과 함께 찬바람이 확 다가오며 고요 속에 잠겨있던 외로움이 왈칵 음습했다. 거실 전등 스위치를 올리자 일시에 밝은 불빛이 어둠을 쓸어내 버렸다. 인생이 이게 뭐야? 사는 것이요? 죽은 것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것인가? 그는 구시렁거리며 소파에 걸터앉아 TV를 켰다. 9시 뉴스가 진행되고 있었다.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며 S재벌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으로 구속되는 화면이 지나가며 아나운서의 냉소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기분이 확 잡혔다. 나쁜 놈들, 배가 고파서 도적질을 하나? 얼마나 더 채우려고? 예이, 나쁜 놈. 그는 욕설을 하며 TV를 꺼버렸다. 다시 정막이 쏴 밀려왔다.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깔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런 때 배여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배여사를 떠올리며 속말로 중얼거렸다. 한편 배여사는 집 앞에서 택시를 내렸다. 그녀의 집은 2층 주택인데 1층에는 두 집에 세를 내주고 30여 평 되는 2층에 혼자 살고 있다. 명절 때나 집안 행사 때 자식들이 모이면 넉넉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커서 찬바람이 일었다.
그녀는 거실 전등불도 켜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다. 작은 스탠드 전등을 켜고 책을 집어든 것이 이름 있는 소설가의 산문집이었다. 세 쪽 조금 더 읽을 때 잠이 쏟아졌다. 전등을 끄고 이불을 턱까지 잡아당겨 덮었다. 옆구리가 너무 허전했다. 이내 잠들 것 같더니 그가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잠이 도망가 버렸다. 청혼 이야기로 머릿속이 실타래 헝클어지듯 어수선해지며 눈은 물로 씻은 듯 초롱초롱해지며 잠이 오지 않았다. 백발이 성성한데 늙음하게 새삼스럽게 결혼한다는 사실이 남의 입술에 오르내릴 것으로 생각하니 몸이 오싹해졌다. 친구처럼 만나서 이야기나 나누는 정도면 되지 결혼은 무슨 결혼 하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다가도 또 다른 생각이 이어졌다. 옛날 세상이야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 아니던가. 그러나 요새는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서 60대는 노인도 아니고 70대나 되어야 겨우 젊은 노인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밤마다 옆구리 시리게 혼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늙어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커져가는데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 서로 의지하고 살면 더 보람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자식들한테 결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해해 줄까? 아니면 창피만 당할까? 생각의 끝이 잡히지 않았다. 밤늦은 시간까지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금요일 오전 9시 반쯤 S복지관 사무실 대강당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10여 명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 배여사도 나와 있었다. 그는 눈으로만 인사를 하고 복도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기 시작했다. 아침에 나가면 먼저 생각한 사람이 커피를 뽑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순례가 되어 있었다. 배여사도 복도로 나와 그를 도와주었다. 일찍 왔네요. 오승수는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지난번에 배가 많았어요. 집에 걸어가셨는데 별일 없었어요?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소곤대듯 인사를 했다. 그날 함께 해주어서 고마웠어요. 이 커피 좀 나누어 주실래요? 말이 떨어지면서 배여사는 빼놓은 커피잔을 들고 강당 안으로 들어갔대. 오성수 선생님이 사셨어요. 한 잔씩 하세요. 그녀는 연습하는 사람들에게 커피잔을 나누어 주었대.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요. 저마다 인사를 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강사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처녀 강사로 대학 무용과를 졸업한 사람이다. 몸매가 날씬하고 동작도 매우 부드러웠다. 배여사와 오성수는 1년여를 짝이 되어 함께 온 터여서 반에서 잘 아는 축에 속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실수가 많았다. 그가 그녀의 발을 밟기도 하고 스텝이 꼬여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는 배여사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 선생님, 무슨 딴 생각하는가 봐요? 그녀가 책망하듯 물었다. 아니요, 앞에 틀린 것에 집착하다가 다음 동작을 놓치고 동작이 못 따라가기도 하네요. 미안해요. 그는 춤보다는 배여사와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틀린 것이었다. 그동안 잘 하셨잖아요. 오늘은 많이 틀리네요. 강사가 다가와 그와 직접 손을 잡고 틀리기 쉬운 스텝을 가르쳐 주었다. 고맙습니다. 정신 차리고 잘 할게요. 그는 개면적어 했다. 그날 배우는 춤은 왈츠로 약간 느린 리듬이면서도 서로 마주하며 몸을 비비는 동작이 많았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얕은 향수 냄새가 오성수 후각을 깨우며 야릇한 충동을 일으켰다. 그는 스텝에 맞추어 큰 동작을 하기보다 가만히 서서 그녀를 꼭 껴안고 싶은 욕망에 가슴이 가볍게 뛰었다.
그러나 남은 눈치 때문에 그럴 수 없어 아쉬웠다. 그때 분위기가 확 바뀌는 빠른 리듬의 음악이 울렸다. 그들은 가까이 잡았던 몸을 풀고 손으로 서로를 벌렸다 오므렸다 끌어당겼다 저쪽으로 보냈다 하면서 경쾌하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다. 50분 하고 10분 쉬는데 끝날 무렵에는 등에 땀이 후줄근하고 다리도 풀렸다. 12시가 되어서 끝났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강단을 빠져나갔다. 오승수는 배여사에게 함께 가자는 눈짓을 보냈다. 배여사가 머뭇거리며 뒤로 쳐졌다. 간단히 점심이나 할까요? 그가 먼저 제안을 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녀는 점심 살 것을 자청했다. 누가 사든지 갑시다. 뭐 잡술까요? 간단히 칼국수나 할까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꼭 제가 삽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점심값을 내겠다고 다짐하며 앞장을 섰다. 1km쯤 걸어나와 애소여고 옆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 골목은 칼국수 골목으로 점심때는 많은 사람이 붐볐다. 그 중에서도 김간의 칼국수집이 이름이 나 있었다. 한옥을 개조하여 방이 많은데도 방마다 손님으로 가득 차 있어 자리가 생길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0여 분이 지나서야 들어가 앉을 수 있었다. 소문대로 맛이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모이니 덩달아 찾아오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손님이 많아도 칼국수는 쉽게 나왔다. 반찬이라고는 깍두기 한 종지와 간을 맞출 새우젓 한 접시가 고작이었다. 때가 겨워 시장도 하려니와 겨울철 음식으론 우선 따뜻한 국물이 좋았다. 너무 웅성거리고 소란해서 말 한마디 나눌 수 없어 묵묵히 칼국수만을 먹어야 했다. 배여사가 먹고 나서 쫓기듯 카운터로 가 계산을 마치고 커피를 빼들고 왔다. 잘 먹었어요.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배여사님 알아주어야 한다니까. 그는 남자로서 얻어먹은 것이 조금 멋쩍은 기분이 들었다. 아니에요. 오 선생님은 지난번에 사셨잖아요. 오늘은 당연히 제가 사야지요. 그녀의 홍조 띈 얼굴이 보기 좋았다. 오후에 바쁘신가요? 아니요. 별일은 없는데 뭐 하시게요? 별일 없으면 이야기도 하면서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그럴까요? 그녀의 대답이 쉽게 나왔다. 천변 둔치로 갈까요? 둔치의 무럭새가 참 좋더라고요. 한 질씩 자라 그 사이 길을 걷는 것이 참으로 낭만적일 것 같아요. 그는 걸어본 경험이 있어 그때의 느낌이 떠올랐다. 그래요. 저는 먼 발치에서 보았는데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녀가 앞장을 섰다. 11월 중순 겨울로 들어가는 문턱이지만 청명한 날씨에 기온조차 높아 조금 그러니 몸에서 열이 나며 더위가 느껴졌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더워요? 땀 닦으세요. 그가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아니요, 저도 있어요. 그녀는 그가 건네주는 손수건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손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잠시 대화가 끊어졌다. 둔치에는 무릎새가 하얀 머리를 헝클어 놓은 듯 바람에 하늘 그리고 있었다. 억새숲 사이 길은 깊은 산속의 협곡 같았다. 햇살이 뜨거워서 그런지 걷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았어요? 오성수는 침묵을 깨고 넌지시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만 있었다. 그때 말씀드린 거 실례되었던가요?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좀 어색하네요. 그래도 그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조금 가다 보니 길 옆 공간에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다. 쉬어 갈까요? 그가 벤치로 가 앉았다. 생각해 보았는데 마음이 뒤숭숭해요.
무어라고 말씀드리기가 무엇하고. 그녀는 오승수 옆에 앉아 다리를 주물렀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달리 생각하면 자식들이나 누구 눈치 볼거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마음 기대며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뿐이에요. 자식들은 저희들대로 즐기고 살면서 혼자 사는 늙은이 쓸쓸한 마음을 알기나 해요. 그러니까 별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대로 살아야지. 그는 조금 상기된 표정이었다. 가세요. 그녀가 먼저 일어났다. 그도 뒤따라 걸어갔다. 다시 이야기가 끊어진 채 걸었다. 녹차 꽃차 먹어보았어요? 한참을 궁리하다 이야기 거리를 찾아냈다. 아니요, 아직 못 해봤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녹차꽃은 서리를 맞고서야 피는 꽃이거든요. 우리 녹차꽃이 되어봅시다. 비록 몸은 늙어 찬바람이 나지만 녹차꽃 향기를 진하게 풍기며 살아가자고요. 선생님의 말씀이 문학소년 같아요. 생각해보니 오 선생님이 의미 있는 꽃을 주었네요.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한껏 머금은 채 말했다. 어느덧 무럭새 길이 끝났다. 이제 다 왔네요. 그냥 집으로 갈 거예요. 오승수는 그녀의 의향을 떠보았다. 예, 집에 가봐야 해요. 딸애가 들린다고 했는데 깜빡 잊은 것 같네. 그녀는 서두르는 기색이었다. 둔치에서 걸어나온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향의 버스를 탔다. 버스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다. 그는 가운데쯤 창가에 앉아 밖의 풍경에 눈길을 돌렸다. 걷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길을 꽉 메운 차들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다. 서너 대의 버스가 꼬리를 물고 달리는데 길 옆에 세워둔 차를 비껴가느라 운전사들이 애를 먹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떤 자식이 이 복잡한 길에 차를 세워두었어. 저런 차는 빨리 견인해 가버려야 하는데 에이 개새끼 같은 놈. 운전기사는 육두문자 역수를 퍼부어 댔다. 가로수 은행나무는 잎들이 떨어져 나무그루 쓸쓸히 서서 차량 매연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성수는 W아파트 단지 앞에서 버스를 내렸다. 인도에는 아직 은행잎이 수북히 깔려있어 발로 툭툭 차면서 걸었다. 시의 방침으로 시민들의 가을 정취를 한껏 느끼도록 썰어내지 않았다고 했다. 낙엽을 밟는 촉감은 좋은데 미끄러져 넘어질 염려가 있어 조심조심 걸어야 했다. 그가 아파트 승강기로 올라와 복도로 내렸을 때 천장의 미등이 켜지며 반겼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거실로 들어서자 싸늘한 기운이 마음을 섬뜩하게 했다. 사람 사는 집은 훈훈하고 안옥해야 하는데 종일 비워두었으니 온기가 있을 리 없었다. 외출복을 벗고 실내복으로 갈아입었다. 아침에 치우지 않고 그냥 나갔던 터라 이불이며 옷이며 뒤집혀진 양말이 방 안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주섬주섬 거두어 세탁기에 밀어넣고 방 안팎을 청소하고 나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대충 집안 정돈을 마치고 서실로 들어가 붓을 잡았다. 붓글씨는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녀 생각이 떠오르면서 붓끝이 흔들려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으려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화선지 반절지 두 장을 쓰지 못하고 붓을 놓아버렸다. 안방으로 나와 책을 펴들었지만 배여사 환영이 어른거려 무엇을 읽는지 행간을 놓쳐 책도 더는 읽을 수 없었다. 책을 덮어버리고 텔레비전을 켰다. 풍물기행 프로그램으로 어느 대학 교수가 명성지의 늦가을 정취를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 빠져있는 동안 해는 어느덧 아파트 숲 너머로 숨어버려 방 안은 어둠이 스멀스멀 스며들었다. 전등을 켜고 소파에 앉으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막내딸 진아가 퇴근길에 들렸다. 저녁밥을 해주려고 들린 것이었다. 아빠, 저 왔어요. 왔냐? 늦었는데 집에 가서 애들 저녁 해줘야 하지 않냐? 소서방은 출장 가서 먹고 온다는 전화가 왔어요. 애들은 학원에서 늦게 와요. 그래서 들렸어요. 진아는 생글 그리며 기분이 좋은 표정이었다. 기분 좋은 일 있냐? 좋아 보인다? 그냥 그래요. 진아는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 그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저녁이 다 되었다. 아빠, 저녁 잡수셔요. 걸쭉한 김치찌개가 냄새만으로도 입맛을 돋우었다. 아빠 생일이 곧 돌아오지 않아요? 동지딸 초일의 날이니까 보름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집에서 함께 모여 간단히 저녁이나 먹으면 되지. 준비가 어렵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또 식재료값 등을 생각하면 음식점에서 하는 것이 간편하고 좋아요. 그래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자식이 다섯이나 있는데 무엇이 어려워요? 다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객지에 사는 오빠랑 언니들한테도 연락해야 하는데 내가 할래? 예, 제가 연락할게요. 내가 애쓰는구나. 애비가 혼자 사니까 별 수 있냐? 네, 그런 줄은 안다. 에이, 아빠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깝게 사는데 당연히 해야지요. 큰오빠네가 조금만 신경만 써주면 좋을 터인데. 진아는 큰오빠네가 자주 와서 보살피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할 수 있냐? 사업한다고 시간이 없는가 보더라. 그리고 큰놈이 수험생이라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처지 아니냐? 내가 이해해줘라. 모처럼 부녀간의 긴 이야기로 외롭지 않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진아가 설거지를 다 끝내고 돌아갔다. 다시 온 집안이 고독에 휩싸였다. 텔레비전은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 심심해 배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수화기 드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 오성수요. 저녁은 먹었어요? 조용히 인사말을 했다. 수화기에서는 전자음만 들릴 뿐 아무 대꾸가 없어 전화를 잘못 걸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세요? 전화 잘못 걸은 것 같은데요? 이때 조금 쌀쌀한 말투의 젊은 여인의 음성이 가늘게 들려왔다. 배 여사님 댁 아닌가요? 복지관에서 함께 공부하는 오승수란 사람인데요. 그는 신분을 밝히며 바꿔줄 것을 부탁했다. 어머니 밖에 계신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쪽에서 수화기 놓는 소리가 들리며 전화가 끊겼다. 한참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다. 감미로운 배여사 음성이 전화선을 타고 부드럽게 그의 귓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오 선생님이세요? 전화하셨다고요? 예, 나요. 저녁은 먹었어요. 심심해서 전화했어요. 누가 왔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딸애가 왔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요. 여사의 말소리는 낭낭했다. 다음에 하지요. 목소리 들었으니까 됐어요. 잘 자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쓸쓸한 저녁 시간을 달래보려고 전화를 걸었던 것인데 배여사 딸이 와 있으니 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긴 겨울밤이 그를 더욱 쓸쓸하게 했다. 불을 끄고 잠을 청했지만 잠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 잡을 수가 없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잠 못 이루고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이 정상인가? 사람이란 나이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주제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닌지 되뇌어 봐도 답이 없었다. 그러나 굳이 늙었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이런 사실을 자식들에게 털어놓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에 짓눌려 질질 끌려가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가 곧 다시 깨이고 또 깨어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아직도 날이 새려면 서너 시간은 더 남았지만 잠은 영영 멀리 달아나 버렸다. 교육이 있는 날은 감방에서 풀려난 것 같은 해방감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었다. 오승수는 8시부터 서둘러 복주관으로 나갔다. 배여사도 그 시간에 나와 있었다. 오승수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 배여사에게 건네주고 그도 커피를 빼들고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지난 금요일 전화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따님이었어요? 예, 둘째가 왔었어요. 뭔 일 있었어요? 아니요, 별일은 아니고 막내가 왔다 간 뒤 너무도 심심해서 배여사랑 이야기라도 나누려고 했는데 모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끊었지요. 그 애는 그런 거 별 상관하지 않아요. 그때도 전화받고 누구냐고 물어서 오 선생님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남자친구 있어? 애인이야? 야 우리 엄마 좋겠다. 그래서 우리 엄마 이렇게 예뻐졌구나. 잘해봐. 하면서 호기심을 나타내기에 사실대로 말해주었지요. 그 애는 나를 많이 이해해줘요. 남자친구도 사귀고 애인도 삼으라고 해요. 그녀는 웃으면서 약간 수줍은 표정을 지었다. 그랬어요? 배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어머니 마음을 알아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는 가볍게 박수를 보냈다. 그러면서 시계를 보자 9시 40분이 지나가고 있었다. 시작 시간이 다 되었네요. 내려갑시다. 그는 배 여사 손을 잡고 옥상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와 강당으로 들어갔다. 강당은 끼리끼리 스텝을 밟으며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세 사람씩 이야기하느라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웠다. 그들이 들어가면서 문 여닫는 소리에 그들에게로 시선이 집중되었다. 시선을 받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아침 인사를 하며 어색한 국면을 비껴갔다. 이내 강사가 들어와 간단히 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음악과 함께 춤 연습이 시작되었다. 모든 일에 연습이란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가망이 없는 것 같았다. 몸의 유연성도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지는 등 발길이 무거웠는데 학기가 끝날 즈음에는 몸동작이 몰라보게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손맛을 느끼게 되었다. 선생님들 오늘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춤의 맛을 알겠지요? 이 정도면 어디 내놓아도 할 것 같아요. 재미있었지요? 예 하고 일제히 대답을 했다.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남은 일정 즐기며 열심히 하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에 봅시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마친 강사는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배 여사님 어떻게 할래요? 점심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점심 모임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세요? 모임에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그는 배여사와 헤어져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걸어갔다.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여학생들이 참새떼같이 재잘거렸다. 무슨 할 말이 저리도 많은고? 저것이 젊음이었구나. 바람에 구르는 낙엽만 보아도 까르르 웃는 소녀들의 순수함 아니었던가. 이제 입가에서 웃음이 말라버렸다. 늙음의 현상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서 있자니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애처로워 보였다. 차를 타도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보아도 웃음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오나가나 외로움을 보듬고 다녀야 했다. 새벽 눈이 살짝 내렸다.
눈이 더 내리려는지 하늘이 우중충하여 성난 시어머니 상이었다. 마음이 심란했다. 생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미역국이라도 끓여 먹을까? 혼자 아침밥을 해 먹어야 하는 처지가 너무도 처량했다.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들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내려가서 아침이라도 함께 해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일이 있어서 못 내려가겠어요. 둘째 며느리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다. 오냐, 고맙다. 애비랑 애들이랑 다 잘 있지? 예, 다 잘 있어요. 아버님 잠깐만요. 하면서 누구를 부르는 소리가 명주실같이 가늘게 들렸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둘째네 큰손자 정우였다. 오냐, 잘 있었냐? 학교엔 잘 다니고? 옆에 있으면 꼭 깨물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예,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중학생이 되어서 그런지 부쩍 어른스러웠다. 오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내 전화를 끊었다. 대전에 사는 둘째 딸 진영이네와 수원 사는 셋째 진숙이네의 축하 전화가 이어졌다. 반갑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야속한 생각이 들었다. 자식이 아들 딸에서 다섯이나 되어도 생일날 아침 하나 차려줄 놈이 없으니 스스로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생각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더구나 객지에 먼데 사는 자식들은 전화라도 하지만 같은 시내 사는 큰 자식이나 자주 들랑거리는 막내 진아까지 전화 한 통화가 없었다. 출근 시간에 쫓겨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다가도 불현듯 괘씸한 생각마저 들었다. 아침부터 외로움이 몸과 마음을 휘감았다. 이렇게 살기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저녁에 모이면 자식들에게 선언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뒷산을 올라갔다 내려와 시간을 보낼 요량으로 시내를 거닐며 지루한 하루를 보냈다. 동지 저루라 연중해가 가장 짧아 오후 5시도 채 못되어 해가 졌다. 막내는 방학 중인데도 출근하고 왔다며 해가 진 뒤에야 들렸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저녁은 서신동에 있는 성미옥에서 한정식으로 하기로 오빠들이랑 합의해서 정했어요. 괜찮으시죠? 벌써 그런 인사하냐? 그는 섭섭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속으로 애비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정해? 하며 야속한 생각이 들었지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아빠, 죄송했어요. 아침에 정신없이 바빴어요. 진아는 좀 무색한 표정이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외손자 우승은 허리를 깊게 숙여 배꼽절을 했다. 오냐 오냐, 내 새끼 왔어? 그는 외손자를 품에 껴안고 얼굴을 비비며 뽀뽀를 해주었다. 하루 종일 허전함이 일시에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 집에 모여서 가기로 했냐? 아니요. 큰 오빠네만 집으로 오고 작은 오빠랑 언니들은 늦을지 몰라 음식집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요. 기다렸다 큰 오빠네 오면 우리도 가게요. 서서방은 늦는다더냐? 요새 연말이라 바쁘대요. 늦게라도 올 거예요. 진아는 주방에서 점심 먹고 싱크대에 담가놓은 그릇을 씻고 있었대. 그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대. 멀리 산마루 하늘선이 어둠에 묻혀가고 있었대.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설세면 76,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쟁이 말이었다. 나이는 속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성수라고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고 입발림 해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나이 아닌가. 몸이 늙어감에 따라 이어오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 누구를 탓하고 어디에 대고 하소연하랴. 그가 깊은 상념에 빠져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큰아들 성룡이네 식구들이었다. 아버지 좀 늦었어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같은 시내 살면서도 자주 들리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성룡이 개면적은 표정으로 이빨님 인사를 했다. 그래, 그동안 별일은 없었냐? 그는 의례적인 답례를 했다. 아버님, 죄송해요. 오늘 아침은 함께 와서 하려고 했는데 요새 연말이라 무척 바빴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능성을 떨며 살가운 말씨로 인사를 했다. 요새 바쁘지? 내가 미안하구나. 너무 오래 살다 보니 너희들을 마음쓰게 해서 말이다. 아니요, 아버님. 그런 말씀 하세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병호랑 소영이는 못 오냐? 손자들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방학인데도 공부한답시고 학원에 다니느라 못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물었다. 소영이는 병호보다 일찍 끝났는데 너무 늦지 않으면 음식점으로 오라고 했어요. 병호는 10시가 넘어야 끝나니까 올 수 없을 거예요. 아빠, 오빠네 오셨으니 식당으로 가시게 옷 갈아입으세요. 진아가 서둘렀다. 오랜만에 한복을 꺼내 입었다. 두루마기까지 입으려고 했으나 밤인데다 가족 행사이므로 마고사를 겉옷으로 대신했다. 포근하고 넉넉함을 느꼈다. 일상복으로 입은 잠바나 간소복은 활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한복처럼 포근하고 넉넉하지 못해 몸을 꽉 조이며 안고일을 쓰는데 불편함이 많다. 거울 앞에서 보니 품위는 있어 보이지만 완전히 늙어 얼굴이 힘을 거니 맥이 없어 보였다. 한복이 우리 옷이면서도 나이보다 늙어 보이기 때문에 한복 입기를 싫어한다. 그래도 모처럼 입으니 마음까지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입다 벗어놓은 옷이어서 구김살이 많고 붉기가 없이 후줄근하여 꾀죄죄하게 보였다. 아내가 있을 때는 입었다 벗어놓은 옷은 곧바로 빨아 손질을 해놔서 언제 입어도 새 옷 같았는데 하며 불현듯 아내 생각이 떠올랐다. 이럴 때 아내가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울컥했었다. 아빠, 서둘러요. 진아가 재촉했다. 다 입었다. 옷을 갈아입은 오성수는 거실로 나왔다. 아빠는 오빠 차로 가셔야 하겠네요. 제 차는 작아서 불편해요. 저는 올케 언니랑 갈게요. 그렇게 하자. 그는 큰아들 차를 타고 음식집으로 갔다. 어둠이 촉촉히 내린 거리는 네온 불빛과 가로등이 휘황찬란하게 길 위를 구르고 있었다. 추운 밤인데도 젊은이들이 쌍쌍이 거리를 꽉 메우고 밀물처럼 밀려오고 밀려갔다. 무슨 할 일이 있어 저 많은 사람들이 누비고 다닐까.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차량이 넓은 도로의 왕복 차선을 가득 메워 주차장이나 다름없었다. 걸어서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차로 가면서도 반 시간이 넘게 걸렸다. 어둠을 헤치고 음식집에 들었었는데 객지에 사는 자식들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 상냥한 여사상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서 보니 신경을 많이 써가며 방을 꾸미고 준비하는 것 같았다. 탁 트인 장방에 한쪽 벽을 장식한 문이나 병풍이 단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병풍 앞 식탁 중앙에 작은 초를 촘촘히 꽂아놓은 생일 케이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케이크에 꽂혀있는 색색의 가느다란 초들이 작은 대밭을 연상케 했다. 조금 굵은 초가 7개, 까는 초가 5개로 케이크 위를 가득 채워 있었다. 7시가 조금 넘어서 서울 등에서 내려온 자식들이 도착했다.
친자식들만 왔다. 아들, 딸들 내외 10명과 손자들이 13명으로 다 모이면 23명이나 되지만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움에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둘째 성우가 진행을 자처했다. 오늘 아버지 75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하여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만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직장 관계나 학교 사정에 있어 그리 된 것이니 이 점 깊이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동이 축하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케이크에 꽂혀있는 초에 불을 댕기고 전등불을 껐다. 촛불의 얼굴들이 가무잡잡하게 어른거리며 축하하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끝나면서 박수를 치고 그는 한 입으로 촛불을 껐다. 그러자 참석자들 전원이 박수를 치고 꺼두었던 전등불을 다시 켰다. 아버지, 한 말씀 하시죠? 둘째 성우가 말했다. 오성수는 약간 긴장이 되었다. 평상시에는 의례적으로 자식들 건강과 삶을 위로하는 말을 했지만 그 자리는 특별한 말을 해야 할 자리였다. 그는 목청을 두어 번 가다듬고 말을 시작했다. 먼저 고맙다. 날씨도 안 좋고 교통도 많이 막힐 텐데 멀리서 오느라 애들 많이 썼어.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니까 이 애비는 더 바랄 것이 없단다. 한편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욕심버리고 평상심으로 살기 바란다. 살아가는데 욕심 때문에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법이란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남에게 좋은 일 많이들 해라. 그리고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신상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하는 말에 모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나이를 먹어갈수록 정말 외롭고 쓸쓸해서 하루하루가 힘들구나. 그래서 말인데 나 혼자는 못 살 것 같다. 사람 하나 만나서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떤지 너희 생각을 듣고 싶구나. 그러자 자식들은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로 소곤거리기만 하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물론 아버님 많이 외로우시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셔야 하는데 집도 그렇고 어쩌면 아버님도 불편하실 것 같아 함께하지 못한 거 참으로 죄송해요. 아버님께서 건강하셔서 활동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어지던 침묵을 깨고 큰며느리가 죄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다. 내가 거동도 못하고 그러면 모를까. 아직은 그런 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구나. 마음이 너무 쓸쓸해서 하는 말이란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까지 S복지관에서 거의 1년쯤 친하게 사귀어온 사람이 있는데 함께 합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너희들한테 말해본 것이야. 너희들 생각은 어떤가 하고 말이다. 그의 말에 분위기가 갑자기 잔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예? 결혼을 하신단 말씀 아니에요? 큰아들 성룡이 놀란 표정으로 하는 말이었다. 그래,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분으로 68인데도 얼굴이 고운 편에 마음씨가 편안한 사람이더라. 그는 이미 굳게 결심한 표정으로 선언하듯 했다. 아빠,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냥 친구로 지내시면 안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어머니 자리에 다른 여자를 앉혀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내가 먼저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 그는 먼저 찬성해 주리라 생각했던 막내가 반대하는 것을 보고 의외라고 생각하며 놀란 표정이었다. 진아야, 내가 제일 먼저 이 애비 마음 알아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는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아버님, 저도 반대해요. 요새 여자들이 돈 노리고 결혼하려고 한대요. 듣는 이야기인데 4-5천은 기본이고 좀 젊은 사람은 억대를 생각한 사람도 있대요. 아버님, 깊이 생각하셔야 해요. 큰며느리 말이었다. 그 사람 큰 집도 있고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어. 나무 돈 탐내고 그럴 사람 아니야.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대. 돈이나 탐나는 사람 같으면 내가 먼저 반대한다. 그런 뜻이라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말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야. 그는 약간 언성을 높이며 꾸짖듯했다. 그래요, 아버지. 마음 있으면 하세요. 얼마나 외로우시면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핑계 같지만 먼 데서 사니까 자주 와보지도 못해서 죄송할 뿐이에요. 요새는 황혼 결혼들 많이 한대요. 자식들이 연로하신 어른들의 외로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나이 잡술수록 사람이 그리운 법인데. 또 우리 같은 여자들도 밥해 먹고 빨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 드신 아버지는 오직하겠어요? 저는 아버지 이해해요. 큰딸 진숙이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했다. 저도 찬성이에요, 아빠. 잘 생각하셨어요. 얼마나 산다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야 해요. 둘째 진영이었다. 성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 나이 잡수셨어도 생각은 젊은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지 않아요? 요새는 가족이 한 집에서 살지 못하니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에 걸린 것은 진아 말처럼 엄마를 생각하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나 하루라도 마음 편히 즐겁게 살아야지요. 둘째 성우는 이해해주는 쪽이었다. 아버님, 꼭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아버님께서 그리 가시면 어때요? 큰 집도 있고 연금도 타신다니까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지요? 큰 며느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언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떤 여자가 얼마나 아쉬워서 영감을 데려다 밥 먹여주며 모시고 산대요? 언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큰딸 진숙이가 언성을 높여 야단치듯 했다. 야야, 이러다 괜히 싸움 나겠다. 음식이나 먹자. 음식 다 식어버렸어. 밥 먹은 뒤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렸네. 그는 개광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밥 먹기를 권했다. 그래, 우리 밥 먹고 하자. 묵묵부답 듣고만 있던 큰아들 성룡의 말이었다. 아버지, 술잔 받으세요. 오늘은 한 잔 잡수셔야죠. 성룡이 그의 잔에 오가피수를 가득 따라주었다. 자식들도 술잔을 모두 채웠다. 건배하겠습니다. 술잔 들어요. 성룡이 건배 제의를 했다. 아버지 75회 생일을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마음 편히 사실 수 있도록 건배합시다. 건배. 성룡의 선창에 따라 모두들 큰 소리로 건배를 하며 술잔을 부딪혔다. 더 이상 그의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식사를 하며 술잔을 돌렸다. 식사가 끝나고도 그의 결혼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큰아들 내와 막내는 자기 집으로 가고 객지에서 온 자식들은 그의 아파트로 함께 왔다.